대구가 원래 성교사만의 메카입니다. 많은 짜투리 원단, 인기 원단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리사이클과 사회적 활동과 이런 걸 엮어서 큰 리사이클 산업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년 전에 기획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여러 사람들이 섬유업체, 디자이너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미국의 모마도 진출하고 중국에도 진출하고 한국의 최고의 박물관인 니은 박물관에도 진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70평생에 이제 그만둘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것도 생활에도 또 보탬도 되고. 지금은 극비하는 그게, 자수 조금 이런 미싱 일 배우러 다닙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침 가고 저녁 오고 하니까 하루에 세월도 잘 가고. 처음에 손수건을 갖고 왔어요. 손수건을 갖고 왔는데 이 손수건으로 뭐를 만든다라는 게 저는 큰 원단으로 해가지고 뭐 잘라가 뭐 하는 그런 거는 봤는데 이 손수건으로 뭐가 된다라는 게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파우치를 만들고 또 이제 폐자재 원단이 별로 많지도 않은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슬리퍼를 또 했어요. 슬리퍼 같은 거 만들면은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예쁘고 이 이야, 진짜 나도 솜씨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끼고, 이 예쁜 그 생산품이 하나씩 탄생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귀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 그래요. 대구 지역에는 이제 섬유 생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고를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쌓여있는 재고 원단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처음에는 상당히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기부를 꺼려 하는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신 원단을 가지고 만든 상품을 보고 본인들 회사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일에 쓰인다는 내용들도 알고, 또 어떤 한 업체에서는 대학생들이 인터뷰까지 하게 되니까, 오러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저희한테 그런 잉여 원단으로 상품 기획도 해달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 업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부를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인 모마샵에 저희가 입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원단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글로벌한 그런 상품들을 더 개발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하는 시니어분들이나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